안녕하세요. 전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네, 이번에는 마카오 호텔 부시기 3탄. 와! 아, 호텔 부시기가 아니지. 네, 오늘은 마카오 호텔 뷔페 부시기 3탄. 네, 오늘은 제가 스타월드라는 호텔을 왔는데요. 뷔페를 먹는데 또 혼자 먹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게스트를 한 명 불렀는데요. 이 친구는 첫 출연이에요. 그래, 좀 약간 긴장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일로 와. 같이 붓으러 온 나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et's go. 땡큐. 네, 페페샤는 16층입니다, 여러분. 사진 존인데 이거? 우리 사진 찍어야 돼. 그때 찍었었잖아. 우리 찍었나? 请问一下，要是我们愿意坐在那边的话， 네, 那个酒吧晚上才能坐。 네, 네. 우리가 이 뷔페 네. 몇 번 왔지? 오늘까지 하면 두 번. 아니 세 번이지. 세 번 왔어. 오빠랑 두 번밖에 안 왔어. 워낙 많은 남자들이랑 와서 기억도 안 나지. 이제 갑작스럽게 올 때 여기 오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는 일단 뭐 예약도 필요가 없고요. 사람이 없어. 내가 보기에는 여긴 외국인들이 진짜 아예 모르는 것 같아. 조용한 편이에요. 그리고 분위기도 되게 좋고 진짜 조용해서 이제 밥 먹을 분위기가 좀 나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세미 뷔페에다가 이제 메인 음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음식을 고르는 건데 메뉴가 사실 매번 달라서 조금씩. 근데 메인 음식은 사실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는 맞죠. 게 그럼 슈림프 한 개랑 데리야끼 치킨 아, 위드 그래, 베지 그래. 에그. 이야 진짜 맛있어. 우리 아까 처음에 메인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세미 뷔페처럼 이렇게 먹다가 이제 음식 나오면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연어가 진짜 와 진짜 개졸 맛이고 연어 너무 맛있어. 자 일단 싱싱한 연어부터 맛있다. 녹는다. 야, 이 연어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건 뭐야? 고등어야? 누가 먹어봐봐. 야, 저게 뭐 유나? 먹으면 알 수도 있어. 뭐야? 이게 생선이거든? 응. 약간 모르겠다. 고등어? 고등어 안 비리나? 같은데? 안 비린가요? 아, 살짝 비리지. 근데 진짜 부드럽다. 이런 거 안 좋아하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있었어요. 아, 방어야. 방어. 방어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기도 한데. 공격은 먹어봤어? What? 뭐요? 아! 맛있다, 맛있다. 그치? 다른 뷔페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막 엄청 많아가지고 솔직히 뭐 하나하나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는 메뉴가 몇 개 없어. 딱 진짜 메인만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신선합니다. 항상 쓸어오는 편이에요. 맛있나요? 이 안에 밥이 맛있어. 맞아. 야, 근데 오늘 메인 요리가 언제 나올까? 내가 봤을 때 1시간 예상합니다. 여기가 메인 요리가 진짜 늦게 나와요. 디저트 먹고 디저트 먹고 이제 나가야 되나 하는데 돼지를 뭐 갑자기 메인 요리가 나와. 20분 전에 왔잖아. 1시 40분이란 말이야. 언제 나오나 한번 보자. 한번 봅시다. 진짜 신기하네. 뭘 표현이 막 그렇게 썩 대단하진 않네. 난 다시 연어로 가겠습니다. 야. 응? 아무도 없지? 지금 이 뷔페에 우리 둘밖에 없어요. 방금 받아가지고 오늘따라 사람 더 없다던데? 뭐 이 정도는 아닌데 촬영하기 좋은 조건 만들어주려고. 아니야 내가 빌린 거야. 첫 영상 나온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보이긴 하는데 안 그래도 돼. 제가 뷔페 와서 연어 어떻게 먹으라고 했죠? 두세 개씩 먹어야 된다. 연어 진짜 미치는 것 같아. 뭐지? 이건 처음 보는데? 네? 진짜 가늠이 안 가네 이거. 훈제 연어에다가 소스 어디서 먹어봤는데 어디서 먹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이긴 한데 먹어본 맛인데 뭔지 모르겠지. 조금만 먹어. 싫어 싫어. 다리 아 싫어 싫어. 요거
보이지도 않겠다 야. 먹어봐. 맛있다. 맛있어? 더 줘? 아니. 맛있다며. 뻔이야. 연어 먹겠습니다. 오빠는 머리 통째로 다 먹어줬으면 통째로 좋겠어. 통째로 먹어야지. 아이씨, 남자한테. 일단 엄청 부드럽고 생각보다 소스가 되게 달달하면서 그 마늘 소스인가 이게? 되게 조화가 잘 맞네? 야, 지금 시간 몇 시냐? 35분. 자, 35분이야. 그러니까 55분 걸린 거야. 야, 역시 대단한. 명불허전. 어, 그때보다 맛있어 보이네. 어, 야, 그때보다 훨씬 더 익힌 거 같아. 이야. 어때? 맛있어? 기다린 보람 있다. 진짜? 한 시간 기다린 보람 있어? 맛있어, 맛있어. 야, 그때보다 낫다 야. 훨씬 낫다. 내가 봤을 때 주방장이 바뀐 것 같아. 데리야끼 이거 만약에 그때 오셨을 때 메뉴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저번에 갔을 때보다 훨씬 나은데? 훨씬 맛있겠다. 어, 일단 냄새는 인도 냄새 난다. 어, 야, 맛있어. 야, 오늘 메인 잘 시켰는데? 오늘 음식 괜찮네. 우리 아까 처음에 메인 기대하지 말라 그랬잖아. 감사합니다. 근데 메인 음식은 사실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는 식인데. 어, 맞죠. 나 처음 왔을 때 그때 좀 실패했잖아. 스테이크. 스테이크가 좀 별로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스테이크가 이렇게 맛이 없나? 했는데 그 뒤에 먹은 건 좀 괜찮았어요. 두 번째 왔을 때. 근데 세 번째 왔을 땐 더 맛있어. 메뉴가 점점 이게 발전이 돼가는 것 같아. 근데 나 이거 드린 적 너무 맛있다. 아, 진짜 소스가 그냥. 야, 진짜 맛있어. 살짝 매콤하면서도 달달하면서도 진짜 맛있다. 야, 난 게장만 밥도둑인 줄 알았는데 마커 밥도둑 차장님. 스타월드 뷔페 밥도둑. 디저트도 따로 있어. 디저트 먹어야지 이제. 여성분들이 또 이런 거 입구가 아기자기하게 돼 있어가지고 사진 찍기도 좋고. 종류도 되게 많아. 이거 복숭아, 피치. 복숭아요? 한 번 더 먹어보자. 나도 한 번 더 먹어보자. 예? 그냥 그냥 예. 이건 뭐야? 그냥 먹어봐요. 블루베리랑. 맛있다. 블루베리 맛있네 이거. 바꿔 먹자. 그래 그래. 사이 좋네 참. 우리 사이 좋잖아. 베프자 베프. 베프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 아니야. 피를 나눴다고요? 야, 망고 맛 엄청 세다 이거. 이게 맛있다. 아, 이거 확실히 입가심이 확실히 된다. 사실 여는 시간이 3시까지인데 우리 지금 5분 남았어. 5분. 빨리 먹고 나가야 돼. 너무 눈치가 보여가지고 지금 앞에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딸기. 너니. 야, 딸기 맛있다 야. 나 이게 궁금해. 이게 뭘까? 좀 졸긴데 이거? 마시는 건가 이거? 자, 그러면 원샷. 몇 초 차? 마셔라. 노래 불러줘야지.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감사합니다. 포도. 포도? 포도? 포도. 포도.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 베스트 3. 연어, 데리야끼. 세 번째 디저트 중에 망고. 딱. 방어 맛있었어.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사실 여기 오면 항상 1위가 연어였거든? 근데 나 그 커리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연어가 밀렸어, 미안하게. 진짜? 그래서 두 번째는 연어야, 미안해. 연어. 두 번째는? 방어. 방어 세 번째라고. 세 번째는 네. 쉬림프 커리. 그러니까 내 입맛이야. 진짜 맛있는 거 약간 그런 인도 느낌 나잖아요. 아주 잘 먹었습니다, 가이드님. 그러고 보니까 막 정보전도 하나도 안 했어. 진짜 정보전도 하나도 안 했어. 처음 먹기만 했어. 여기 할인하는 방법이 갤럭시 카드가 있으면 돼요. 카지노에서 회원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갤럭시 호텔 내부에 있는 뭐 수영장에 있는 음식들이라든지 호텔 뷔페라든지 그러니까 식음료 그런 거 다 할인이 되는 거예요. 228불 플러스 여기 호텔에서 식사하시면 부가세가 붙어요. 10%가 붙는데 그 10% 부가세를 떼주는 거야. 갤럭시 호텔 가면 그쪽에서 이 스타월드 호텔로 직행으로 오는 버스가 있어요. 뷔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타이바 섬에서 이 마카오 반도로 넘어올 때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면 일단 무료로 올 수 있고 빠르고 편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틀에 한 번씩 메뉴판이 바뀐대요. 영상 처음 찍었는데 어땠어요? 아, 이게 영상이 나오는 거는 한 8분, 10분 정도 되는데 이게 찍는 거는
그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거 옆에서 제가 아주 절실히 느꼈고요. 우리 이렇게 노력하시니까 이 영상 많이 봐주시고 널리 널리 친구분들한테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오야 네. 준비했냐 너 옆에 앉아서? 기본이죠. 마음에 든다 야. 네. 마카오 호텔 뷔페 뿌시기 3탄. 오늘 잘 뿌셨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 다음에 뵐게요.